네, 경상북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재개했습니다. 경북 여행 상품도 현지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한할령도 곧 풀릴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2016년 경북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8천 명을 웃돌았지만 지난해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고 올 들어 4월까지는 1,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한중 관계가 해빙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경상북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재개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거의 1년 반 만에 중국에서 열린 관광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경북 관광 상품도 소개하고 현지 여행업계와 끊어진 네트워크도 다시 연결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경주와 안동을 묶은 경북 여행 상품이 출시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조만간 중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끊어졌던 팸 투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국 청소년 축구팀의 전지훈련, 미술 전공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한한령이 이르면 7, 8월쯤 풀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금한령은 해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반기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방문할 것입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비해 달라진 중국 관광객의 여행 패턴에 맞춘 새로운 전략도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같은 데로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보다는 인공 자원을 좀 개발해서 이분들이 올 수. 현재 중국 국가여유국이 지역별로 단체 관광을 허용하고 있어 한한령 전면 해제와 이에 따른 유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